니신과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칼날부리에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1레벨 때 칼부 할까요? 내가 칼부를 안 해버릇해가지고 1레벨 때 그냥 칼부 할까? 그 다음에 칼, 칼버, 늑버, 두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안 먹고 저 리시 안 해주셔도 됨. 칼부부터 함. 상대 칼부 시작해도 되긴 한데 한번 상대 칼부 한번 들어가 봄. 빨리 들어가야 돼 가려면. 어? 전판 바텀이 캐리해줬나보다. 내가 한 척 할까? 어? 저랑 전판에 같은 판이셨나요? 내가 캐리한 척 하자. 나도 캐리했던 척 하자. 아 화이팅! 슈퍼파워 햄을 시켰어. 슈퍼파워 내라시며 고맙습니다 니마. 어? 아 너 혼날래? 뭐야 이거? 야 어떻게 알았어? 뭐야? 아 뭔데? 야 너 확인한다. 이거 좀 이상해. 너 내가 확인할 거야 이번 판 끝나고. 와드 했는지 확인할 거야. 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 녀석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의심은 나쁜 버릇이긴 하지만 근데 아마 아니긴 할 거야. 내가 요즘에 야 친구야 두꺼비한테 욕하고 싶다. 안돼 참아 안돼. 시청자도 나한테 욕하고 싶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참아 참읍시다 여러분들. 참읍시다 우리 둘 다 참읍시다 여러분들. 아 참을 수 있어요. 2판 승리시 딜량 5. 예 딜량 곱하기 5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이런 게 좀 화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복수다. 저는 진정한 복수법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리진 탑이네. 이 한번 써도 되겠다. 나이스. 좋다. 속이 확 풀리는구나. 일단 4레벨 찍었고 미드는 타일이 2만 성공하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가자 2 해봐. 그렇지. 아 이거 그냥 해보지. 근데 이거 이득이다. 내가 아래쪽 정글 적정글 다 털었기 때문에 우리 윗정글만 있으면 레벨링 따라잡을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내가 더 높아지겠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근데 다 죽었다 이거. 아이고 백스까지. 아이고 억가당했네. 그래도 함령 잡고 죽은 거 잘한 거다 진짜. 와 지렸다. 나이스 이거 그냥 바로 용해도 돼. 안 걸려 안 걸려. 리신이 이제 버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는 아끼자. 유사체 도망가야 돼. 방타 하나 뜨자. 시간 되겠지? 600이니까 딱 되겠다. 어? 안 되겠다. 잠깐만 설마? 아 설마? 으아! 으아! 너무 무서워요. 자 좋아 작전대로 잘 되고 있다. 자 집으로 가서 신발하고 강철 가시 채찍 사고 전령 준비. 그다음 와드 일단 하나 해놔. 와드 하나 해놓고 바꾸고 채찍 사고 신발. 어? 아플사 신발 시간되면 들어오는구나. 12시에 들어오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내가 거의 뭐 야 거의 뭐 진짜 팀랭 하는 것 같네. 팀랭 백스랑 리신의
한류가 거의 뭐 팀랭을 하는 것 같아. 주고 그냥 정글이나 먹어야겠다. 더블킬. 자, 이걸로 시작해보자. 다르킨 변신 가능! 됐어! 됐어! 이건 됐어. 자, 해보자 친구들, 해보자. 다르킨 나왔다. 와, 저 바위계 스노우볼이 바위계가 1237이야 피가. 리신 앞에 가서 1197이 됐더라고. 강타를 눌렀지. 리신 머리통에 맞더라고. 그 순간 직감했다. 뭐가 잘못됐구나. 일이 단단히 꼬였구나.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원하잖아. 아,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이 녀석 이거 좀 기능이 좀 허접한데? 근데 이거 너 뭘 믿고? 아, 이게 맞아? 배가 왜? 배가 서폿인데. 여러분, 제 플레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 다 들으면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게임은 자기 색깔대로 하는 거야. 어? 이 게임이란 건, 이 게임을 10여 년 했다는 건 자신만의 플레이가 있다는 거고, 자기 색깔이 있다는 거고, 그 색깔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각이라 생각하고, 이거 각이다. 어, 이거 들어가. 내가 봤을 때 킬각이야. 이러면 들어가는 거야. 점피? 저 못 먹어 쟤네. 덜 모이자. 근데 이거 뭐 되지? 집 가는 거 맞아? 텔 없는데? 좋아. 오, 좋았다. 나이스. 가자. 야, 룰루가 계속 나한테 공을 너무 잘 써준다. 고맙다 룰루야, 덕분에 살았어. 안돼 제치만 룰루야 미안하다. 거 전화 걸어줬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내가 제 죽일 놈이야. 미안하다. 업체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 말자. 내가 누구를 죽이는지 보고 싶거든. 어. 아, 진작 갔으면 먹었네. 공이 안 써져. 공포 때문에. 이거 봐, 나의 색깔대로 해야 돼. 나의 색깔에 여기서 가지 말자 했을 때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야. 나의 색깔을 무채색이 된 거지. 와, 근데 뭐 그게 뭐야?
별풍선 양님, 별풍선 개 쫀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왜 맞아? 오늘도 프로링의 힘으로 나이스. 넴. 별풍소녀님. 아, 별풍소녀이 아니고 별풍소녀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팬클럽 정신을 이제 차리긴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디가 헷갈려. 나이스! 드디어 먹었구나! 아펠 잘한다잉. 딜 진짜 잘 넣는다. 다 녹여버리네 막. 아펠 그렇게 잘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잘 컸네? 그냥 잘 컸네? 이거 리신이 뒤로 돌아가서 아펠 노리는 각밖에 없으니까 아펠 봐주자. 리신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먹지. 이거 못 먹으면 진짜 롤 접어라. 해블 파전. 나이스! 됐어! 가자! 별풍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리신의 등을 밟고 리신의 집으로 가는 길. 파이팅 역시 해물이 고세야 못한다 해야지. 잘해 넌. 제가 잘한 건 일도 없죠, 사실. 면목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팀원 만났을 때 이기겠습니다. 못 들어오잖아, 너. 빨리. 앞에 러시는 안 돼. 나한테 왜 줬지? 내가 맞아줄게. 자, 이리로 뺄게, 나는. 자, 빼. 더 이상 손실 내지 말지. 어, 들어갈만해? 타일이 세니까? 다 있어. 뭐야, 개자리 버려. 시간 많이 끌었다. 리신과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칼날부리에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야, 쉽지 않네. 여기서 간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케이드리쉬. 이거 한 번으로 조금 갚았습니다. 팀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색깔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무너져도 트라이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보여주는 플레이, 이것이 케이드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라는 못된 정글러 만나 힘드셨죠? 딜량은 12,000. 아까 딜량 미션 주신 분 계시죠? 안 받겠습니다. 푼돈이네요. 이런 세상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 주지 마! 면목이 없어! 아씨. 고맙습니다, 태환씨. 면목이 없는데, 이걸 주신다고요? 나 여기서 순간 번뜩했어. 아, 여기다 숨어 있다가, 이 쓰면서 이리 넘어가서 이니시 걸어야겠구나. 순간 번뜩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첫 와드도 볼게요, 이거 본 다음에. 여기서 딱, 여기 가는데, 어, 여기 숨어 있다가, 이 렌즈를 돌렸거든. 어, 이거 이니시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어지니까 바로 이니시 가자. 베이가부터 물면 무조건 이긴다. 베이가가 딱 여기서 딱 물면서 근데 딱 베이가 못 물고 백스를 물었어. 왜냐? 각 성이 둘 다 비읍이니까. 그래서 바로 딱 물면서 여기서 슈퍼 개폭딜 넣으면서 우리 팀 일망타진 하면서 다 잡아내면서 쿼드라킬 했는데 딜량 12,000.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
자 이거 자 봅시다. 자, 1분 27초. 야 와드 없는데? 와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잠깐만. 야. 자 이거 일로 갔고 요네가 와드는 없는데 요네가 갑자기 일로 가. 이럴 이유가 없어. 야 요네 진짜 이상하다. 야 이거 요네가 일로 왜 와? 여기를 왜 봐 요네가? 아니 1분 있어 조금 좀 있어 와. 야 이거 이상하잖아. 탑이 여기를 왜 보고 가? 여기 지금 자기 라인이 늦는데? 레드에 안 보이니까 가본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긴 해. 그게 진짜 솔직히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해. 내가 레드에 없으니까 케인은 칼보를 먹으니까 한번 해보고 간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안 보고 가거든. 여기까지는 캐물이는 진짜 누가 질책하면 잘하더라 이기라고 자극한 거야 의심하기 없게.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방풀인데 그걸 티내려고 했으면 티가 났으면 Q를 찌르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Q를 안 찌르고 들어가 동공이 풀린 채로 들어오네? 봐봐 미나뉴나님 Q를 찌르고 들어오거든 이게 방풀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처가 3라운드에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대처가? 직장인 된 지도 5년 됐네요. 이번에 아빠 됐는데 축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히읗히읗 자 봤을 때는 좀 약간 신빙성 있는 피해의식이 아니었나? 저의 리신을 향한 그리고 적팀을 향한 열등감이 빚어낸 약간 조금 신빙성 있는 피해의식이 아니었나? 아 그렇습니다.